초반부터 불이 붙었는데요. 자이 접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여기에 흙이 지키니까 백도 여기 한칸었고요 지금 초읽기 몰리니까 이곳을 젖히고 백이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어, 이곳이 악수가 아니면서 시간을 연장책으로 쓸수 있는 물론 패감도 되지만 어, 지금 또 중요한 하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을 둘, 하기 위해서 네. 이곳을 더 연장을 다섯,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 아니네요. 어, 연장을 쓰지 않고 제가 여기 두터워지면 네. 여기까지 갈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두터워졌나요? 아, 지금 바로 둡니다. 네. 어, 돌이 아, 몇개 없을 때는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씌워서 좀 무리인데요. 지금은 이것을 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받으면. 계속 밀어가서 여기 사활이 못 살아 있거든요 흑돌만 확실히 하나, 살게 하나, 되면 그러면 백이 좀 넷, 부담스럽죠 여섯, 여섯. 어 일단 두네요 백 백홍, 홍석 선수도 그냥 여기 밋밋하게 어떻게 받아주고 있을 시간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럴 만한 형세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버텨 가는데요. 어, 과연 아까처럼 끊는 싸움이 되면 백이 당... 견딜 수 있을지 네. 흙이 당장 차단해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이곳 밀지도 않고 바로요? 네 하나, 둘, 그럴 수도 있죠 셋.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는데 당장은 흙이 이제 좀 많이 기어야 돼요 이 선을 이 선을 여러 번 기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고 나면, 이런 데 두면 이 돌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 치중 가게 되면 이제 흙수가 많이 늘었어요. 음... 7개 밀면, 그리고 자체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활이 걸린다면 여기 좀몇개 밀어놓은 1, 거는 상관없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백도 아, 그래서 돌아가... 변화를 네. 구했고요. 또 예, 이 수로 한번 밀고 두면 그때 붙이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흙이 둘수 있는 수가 이렇게 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이 교환이 돼 있으면 이거는 흙이득이거든요. 음.